제6회 환경안전포럼 및 실천대상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50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의 기반이 거의 다 석탄 발전소, 석탄으로 이루어지는 기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와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석탄 발전소 안 됩니다. 이거 짓지 맙시다 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허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불과 그 공사도 다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을 떼지 말자, 석탄을 줄이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없애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건 너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50에 대한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지켜나간다면 산업의 발전은 조금 더 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하나뿐인 주구 살리기에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사업하여 나가는데 1위를 담당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모든 분들에게 환경을 지키고 실천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환경은 우리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환경과 함께 우리들이 가지고 와야 될 것은 또한 안전한 사회입니다. 좋은 환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발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섬세한 곳에서 신경 쓰고 아주 적응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축소되고 사업자들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수장 대상자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정위원으로서 참여하신 전문가들이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실토하셨고 또 수상하신 분들은 그 영예를 안고 국가 발전 또 환경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룡이 살던 시대의 환경을 회복하고 이를 위하여는 많은 기술과 자원이 있더니 이를 목표로 한 환경 초환경 산업을 발전시키고 초환경 산업입니다. 나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게 환경이에요. 누가 뭐 환경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공기 자체도 환경이니까.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이 훌륭한 분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쳐 보니 제가 새삼스럽게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왔구나. 정말 내가 오늘 좋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어젯밤에 꿈을 잘 꿨구나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월마을 주변에 색가루가 저렇게 덕지덕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도권 맵지 옆에 나무입니다. 저렇게 평상시 차들이 지나가면서 녹색이 아니고 회색이죠. 이게 사월마을 주변에 불법 적시된 1500만 톤 건설 폐기물입니다. 누가 보면 산 같잖아요. 별 세계가 있는 이사부터에도 이게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된 거예요. 위반 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벌칙과 과태료, 그다음에 공사 중지, 원상 복구, 협의 내용 이행 조치, 행정 취소 내리고 있지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은 내고 말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되 공공기관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의 대응이 막히고 그다음에 사업주와의 유착의 고리. 이 고리를 끊어야지만 투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투명성이 보장돼야지만 국민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전부 피해는 국민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우리가 사전 예방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끝난 다음에 했을 때 늦었습니다.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는 시기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된다면 그 피해는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적 피해까지 모두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또 국가적인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키고 환경 영향 평가가 정말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우리 세대 또 우리 후세대 여러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눈을 붙들고 지켜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나사에서 제공된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지구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진을 하나 캡처해서 봤습니다. 아픈 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이렇게 아픕니다. 첫째가 온실가스, 이것 때문에 이 환경이 변이 된다. 두 번째는 해수온도, 바닷물의 온도가 변하는 부분과 그리고 화학물질 과다 사용, 그리고 폐기물, 산림 파괴, 만개발, 도시와 고루개발,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테마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아르헨티나 석호인데 이게 호수 물이 이렇게 아주 핑크빛으로 변했습니다. 공장 폐기물 속 화학물질 탓이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오염입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바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뭐죠? 우리 한반도의 여섯 배 넓이랍니다. 이렇게 돌면 중간에 모이죠, 쓰레기들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쓰레기 치울 나라가 없어요. 아무도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기중 배출과 이동 확산되는 것, 응식물로 인한 섭취, 야생동물에서의 물질 축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탄가스. 이게 소가 말입니다. 대식임질 하면서 계속 메탄가스 배출합니다. 얘들이 또 이렇게 배설한 배설물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대 우림의 사막인데 이게 지금 그 아마존 이달만도 축구 7,000개 규모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파괴해서 나무를 다 해서 그리고 동식물도 1만 요정이 지금 멸종위기고요. 그래서 숲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버림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유비를 하면은 환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후나 환경에 이런 게 어려운 게 있더라도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 무한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